연골로 쫙 헤쳐 모여 해가지고서는 연골을 만든답니까? 아니죠. 아니거든요.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, 근데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생겼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뭐 했지? 힐링 다음에? 디톡스. 뭐 독을 빼야 된다고. 뭐 그 다음에 뭐 로하스도 있었고, 뭐 로하스는 한 이때쯤 있었죠. 로하스. 뭐 요즘에는 욜로 뭐 이런 것들도 있고. 아무튼 이런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잘못된 지식들, 잘못된 정보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것도 국내 4대 일간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이 요즘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막 퍼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필요성과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아무튼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영양교육은 반복. 왜 그러냐면 역치가 굉장히 높은,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는 교정이 되지도 않고 한두 번 가지고는 치명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진 않지만 아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수년 이상을 지속시켜 줘야지 어떻게 위에서 나오는 국민복지 향상, 질병 예방, 건강 유지 이런 것들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. 사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몰랐거든요. 그냥 배만 부르면 됐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선택의 어떤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.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, 근데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만연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는, 잘못된 식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. 그게 이제 영양교육의 목적, 목표, 영양교육을 하는 의의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필요성 한 장 넘겨서 필요성으로 가보겠습니다.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뭐가 있느냐? 아, 거기 한쪽 가로로 1, 2, 3, 4, 5번 돼 있을 거예요. 이게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쫙 개요 부분을 개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시험은 우리가 또 시험 대비로 하는 거잖아요. 지금 시험 대비로는 다음 보기 중 영양교육의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. 그럼 뭐 1, 2, 3, 4, 5 중에서 하나를 슬쩍 바꿔놓는 거죠.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뻔합니다. 1년 번호를 붙여가지고 따따따따 나란히 있으면 이거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또 필요성, 조건, 장점, 단점, 영향을 미치는 요인, 뭐 공부 하루 이틀 하나요?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. 그러니 어떻게 영양교육은 왜 필요하냐? 인구 사회학적 변화, 그 다음에 질병 구조가 변화됐고,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방법이 변화가 됐고, 지금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. 떠오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식품 산업, 식생활 환경이 변화가 됐고, 국가의 영양 정책도 개발됐다. 그러니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영양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. 일단 제목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, 다음 보기 중 영양교육의 필요성 중에서 인구사회적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, 이렇게 또 세분화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. 문제는 내기 나름이니까. 그리고 항상